정우철 임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이 10월 10일이고 여러분들 시험은 10월 16일. 이제 진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라고 응원 영상 차 이렇게 짜란하고 나타났어요. 원래 보통 응원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전에 촬영을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조금 자극 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일찍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조금 예상을 해보면은 어렵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2회 시험이 워낙에 어렵고 그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2회 시험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출제가 될 거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다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금만 남은 일주일 동안 조금만 힘내시라고 이렇게 응원 영상을 찍는 거니까는 조금만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이자, 건자, 숙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다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 예전에 아주 어릴 때, 국민학교지, 그때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뭐 애 낳고 애 키우고 뭐 그러느냐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학교를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중학교를 가셨어요. 방송통신중학교.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마치시고, 올해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수성고등학교 방송통신 그 수성고등학교 수원에 있는 거. 전 수원 사람이라서 여기서 입학을 하셨는데 상을 받으셨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상을 받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아직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랑 띠동갑이니까 지금 67살이세요. 예, 굉장히 그 나이가 많으신데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장을 받으셨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는 뭐 기억력도 이제 점점 감퇴되고 그런 시기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상장을 받으셨냐? 다 받는 거 아니요. 그냥 몇 명만 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받으셨냐?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공부해 이렇게 진짜 그 깜지를 그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몇 번을 쓰는지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뭘 아셨겠어? 국민학교만 나오시고 중학교 계속 그 애 보고 뭐 그 식당 하시고 그러냐고 무슨 공부를 하셨겠어요?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어렵죠, 당연히. 프로그램 언어 막 빵상빵상거리고 책 그 교환해 보면 다 죄다 빵상 용어예요. 죄다 빵상 용어지만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그 양반이 이렇게 이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엄마한테 전화할 때 전화하면은 처음에 하는 말이 엄마 뭐해? 이러고 전화를 하거든요. 엄마 뭐해? 그럼 거의 대부분 엄마 공부해?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할 건 아니니까 이번 시험 대비해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합격하셔서 저한테 기쁜 소식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험 예상을 한번 해보면은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을 거예요. 예전에 2020년도나 2021년도 그때보다는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난이도는 많이 높아질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얘가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아, 이거 포기하면 되지. 12문제 맞으면 합격이잖아. 6문제, 7문제 포기하고 나머지 13개에서 14개 있으니까 여기서 다 맞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왜냐면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와도 어떤 교환을 가지고 와도 어떤 강의에도 여기 안에 다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세 문제는 그냥 못 맞추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교재에 있는 거 막 교재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는데 그걸 다 샀어. 머릿속에 다 외웠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맞출 수 있냐?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3개에서 14개를 가지고 12개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6문제에서 7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맞춰주셔야 돼요. 3문제 이상은 꼭 맞춰줘야 된다. 꼭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 두 문제 정도. 지난 시험에 조금 많이 출제가 됐는데, 관계 해석도 나오고, 카운트 구하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요 DB에서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사실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베이스 요쪽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 이론에서 몇 문제 딱 건져가지고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요 데이터베이스 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은 조금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마무리 특강 있잖아요. 최종 마무리 특강. 그것들을 조금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난이도, 그러니까 난이도는 조금 높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응집도하고 결합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응집도하고 결합도 2021년도까지는 거의 빈출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1회, 2회 둘 다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응집도하고 결합도 이런 쪽도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그 뭐야 그 트랜잭션의 네 가지 특성 있잖아요. 원자성, 일관성, 그리고 그 뭐야 그 격리성, 그리고 또 하나 뭐 그 영속성, 그리고 네 가지 있으니까 그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응집도하고 결합도 예전에 2021년도 3회 영어 시험처럼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정말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은 프로그램 나올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뭐 if 문 해가지고 얘는 무슨 결합도냐 그럼 얘는 제어 결합도 되는 거고 뭐 공통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 쓰는 거니까 전역 변수를 써놓고 이건 무슨 결합도에 해당하는 거냐 그런 결합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상은 할 수가 없고 그냥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그 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험에 서브넷 구하는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이번 시험에 서브넷 구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험에 공단에서 재미를 좀 봤어. 서브넷을 냈더니 죄다 틀리는 겨. 왜냐면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다루질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정보처리 기사 실기 시험에서 서브넷 구하라 라고 나온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올 줄 알았던 거지. 그건 당연한 거라. 근데 예상을 깨고 허를 후질러가지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 교체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해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멘탈이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 특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 난이도 어려울 거고 여러분들 프로그램하고 최종 마무리 특강 정말 반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이런 그 본강 공부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최종 마무리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용어들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은 뭐 어쩔 수 없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좀 익숙해지셨어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다가 안 풀린다 그러면 질문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해당 강의를 들어보시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6일 정도 남은 거죠. 남은 6일 동안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여러분들 저한테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출해설 2회, 지난 2회 기출해설 문의가 좀 들어오는데 기출해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DB특강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고 나서 업로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 중반이 되지 않을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기출해설에 크게 그 중요성을 이렇게 딱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기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요하죠.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복되는 것도 없고 허를 찌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해설 특강을 듣는 것보다는 마무리 특강을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할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DB 특강부터 먼저 진행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다들 웃는 얼굴로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날 공지를 하긴 할 건데 저녁에 이제 끝나고 나서 여태까지 잘 못했거든요. 원래 1회 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녁에 이제 라이브 있잖아요. 라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서 소주 한 병 딱 들고 딱 해가지고 라이브로 뭐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까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럴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옛날에 합격하신 분들 1회 합격하신 분들하고 2회 합격하신 분들 많으시잖아.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사했거든요. 사무실도 이사하고 집도 이사하고 그래갖고 지금 사무실 세팅이 안 돼갖고 조명도 노랗고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다가 코나님이 시계를 보내주셨어요. 저기 달려있지. 그래서 그 시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딱히 채팅을 못했네. 따로 이제 전화번호는 모르고 채팅을 드려야 되는데 놓쳤어 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3회 시험 보시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3회 시험에서 모두 다 웃는 얼굴로 나오시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 일요일날 저녁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